이건 빼박 본인이 고장낸 거잖아. 아, 네.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청소하지 말라고. 청소하다 고장내는 사람들. 내한테 컴퓨터를 샀으니까 내 영상을 간간히는 봤을 거잖아. 예. 내가 그쵸. 수시로 청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죠. 예. 그걸 안 믿고 해보니까 딱 고장이 나잖아. 그지? 장갑 끼고 와서 한번 볼게요. 돈을 한번 키워보시죠. 아예 안 켜지는 거예요? 네. 어? 이거거든요. 아, 아예 안 켜지는 거예요? 예. 네. 뭐를 청소를 했는데요? 아, 제가 이거 CPU팬을 여기가 계속 이게 먼지가 쌓여서 이게 발열이 돼가지고 이게 막 화면이 막 꺼매지고 DP선이나 이런 거를 꽂아도 이게 화면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컴퓨터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예. 어떤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화면이 꺼매져요.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 AS를 갖다 왔다. 예. 그러고도 증상이 계속 돼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아니고 아마 CPU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기 쪽에 소음이 갑자기 커지면서 화면이 꺼매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CPU를 드러냈나요? 안 드러냈나요? 이쪽도 손댔나요? 안 됐나요? 다 손댔어요. 이쪽도 다 뜯었어요? 네, 손대고 나서 저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다시. 어쨌든 그 전에 전기는 들어왔는데 네. CPU 쿨러를 한번 손대고 나서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온다? 예. CPU 쿨러를 드러냈었죠? 아... CPU 쿨러를 드러낼 때 CPU가 같이 딸려 나왔나요? 아니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걸쇠를 풀었어요? 걸쇠만 풀고 이거를 뺄라고 했는데 거의 어떻게 됐겠는데 지금 안에 어떤 상황이 추측이 되죠? CPU 핀이 좀 많이 휘지 않았어. 자, 레이스 프리즘 하나 어디 있노?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요? 예. 이게 접착 성분이 있어요. 예. CPU가 딱 물려가지고 접착력이 있단 말이야. 돼 있는데 본인이 CPU 쿨러를 뜯었지. 예. 풀었지. 예. 풀면은 얘가 멈치가 풀리면서 살짝 올라오겠죠. 예. 그러면 그까지 왔으면 있잖아. 예. 어떻게든 풀어야 돼. 물러설 수가 없어. 나이 어떻게? 32. 네. 선호야. 네. 미팅을 했는데 손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손 잡았으면 결혼해야 돼. 네. 그건 아니. 손을 잡았으면 결혼. 손 실컷 잡아놓고 나 안 해 하고 물려버리면은 어떻게 됐어? 상대방 마음이 붕 떴다가 엇극하고 착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은 상대방 마음 인생은 이제 망친 거야. 거기까지가. 자네 때문에 지금 한 여자의 인생이 망쳐진 거라. 어떻게 할 거야? 범죄야, 범죄. 이건 잘못했지. 예. 마음이 붕 뜬 거야. 네. 다시 꼽는다고 정확하게 꼽을 수 있나? 안 되지. 끝나지. 여자만 그런 게 남자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애초에 손을 잡을 요량이면 결혼까지 생각을 해란 말이야. 지금부터 뜯을 건데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CPU 쿨러를 빼는 게 얼마나 지금 들어봐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혼자 돌아가잖아. 네. 뭔가 이상한 거야. 여자 마음이 흔들린 거야 지금. CPU 쿨러는 손을 대면은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그냥 빼야 된다고 봐. 무법이 안 될 리가 있나 봐봐라. 이거 뽑을게. 무조건 따라 붙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걸 덜컥 열었잖아. 야 다행이다. 피는 안 다쳤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결혼해야지. 다시 결혼해야 돼.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네, 요거를 빼야 돼요. CPU 쿨러 하나에서도 인간관계의 철학을 안 배울 수 있나. 아, 그지? 네. 대단하지. 네. 봐봐. 왜 이렇게 봐봐. 완전히 깡 붙어버렸잖아. 이렇게 깍 붙는데 이거 어떻게 떼야 되겠노? 완전히 깡깡 붙어버린 CPU 쿨러를 떼는 방법도 있는데 누가 여기를 막 망치로 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가볍게 제끼주면 쉽게 빠져요. 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남녀 관계는 손을 잡는 데까지가 어렵지. 손 잡으면 이제 청소하자. 아, 갑자기. 자, 가을이 오면 눈부신 햇살. 자, 본인은 여기 들고 와서 바닥에서 여기에 조심해서 위에 닦도록 해요. 그게 쉬운 거니까 이건 내가 닦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에요, 머리 잠깐만 뒤로. 3분만 있다 봅시다. 장착이 돼가 잘 작동을 하면 본인 얼굴이 나올 거고 안 나오면은 그냥 자를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좀 딱 들어갔고 빠졌다가 핀이 살짝 휘었어요. 지금 넣어보니까 핀이 들어가면서 약간 힘을 줘야 들어가거든. 살짝 다쳤다는 뜻이야. 그런데 괜찮아. 들어가면은 괜찮아. 그럼 밖으로 나와봐요. 지금 그래픽카드 들어온다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지금 업된 거야. 이거 잡고 아, 있어봐. 네. 보통 때 같으면 뭐락했을 건데 오늘은 네. 짧게 끝낼게. 아, 다 되고 예. 있어. 아, 이거 CPU에서 나.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테이블에 그리. 자,
딱 해서 돌리는지 확인하고 과감하게 한 번에 딱 들어가면 돼. 네. CPU가 소켓에서 뜨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제 쿨러가 엄청 무거우니까 쿨러가 집어당기는 힘으로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뭐지? 그라비티. 그래비티. 그래비티의 힘이야. 그래비티. 중력. E equal MC 제곱. 자, 뭐 있잖아 그런 거. 그지? 네. 네. 넣어보세요. 지금. 네. 잠깐만 다시 넣어봐. 응? 뭐야? 했는데 왜 안 빠들어? 어허허. 다른 게 뭐 건드리거나 그런 건 없죠? 네, M은 일체 안 건드렸고. 다시 전기 넣어봐. 잠깐만, 넣어봐. 파워가 문제가 지금 뺄 때 돌아가거든? 아까는. 아, 이게. 에이씨, 진짜. 이거 건드렸죠? 네, 이거. 아, 진짜. 나. 아. 없어진대로 나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보고 네. 사람 때리지 마라 하는데 네, 진짜 다 하셨나요? 아 정말 32G라고 그랬어요? 네 전기 눌러봐봐 돌아가네 이게 흙업은 안 꽂혀 있었네 아 이게 제대로 안 꽂혀 있었어요? 그래 아 내가 아까 어디 청소했냐고 손댔냐고 물어봤지 이거 뽑아 안 이거 CPU만 걸쇠만 풀었다며 화면 뜨잖아 이거 이야기는 하도 안 했잖아. 아, 이거는 내 얘기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걸 이야기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여자친구가 니 어제 뭐 한다고 전화 안 받았는데 하면은 다 이야기를 해야 돼. 아, 미안하다. 내가 어제 조금 시험을 잘못 치가 기분이 꿀꿀해서 클럽 가고 치더라도 좀 놀았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란 말이야. 네. 클릭해봐봐. 아, 시급했네. 클릭해봐봐. 응. 그러니까 컴퓨터 고장나서 오면 있잖아. 네. 한 열에 일곱은 컴퓨터 주인들이 보통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나로서는 좋지. 아, 이건 아, 멀리서 볼게. 아, 이거는. 이거는, 아, 네, 이거는. 아니, 어. 괜찮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덕질을 멈추고 이런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응, 아, 하던 덕질은 계속 하는 게 좋지. 아, 네, 근데 이미지가 안 좋아도 그냥 모자이크. 뭐, 아니, 잘 생겼는데? 뭔데? 네. 캐릭터가 뭔데, 이거? 네, 이게 던전 앤 파이터요. 아, 던전 앤 파이터. 어, 그러면 건전한 게임이잖아. 아닌가? 네.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랬네요. 아, 잘 되고, 잠깐만. 다운됐던 기록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누가 마무리 좀 해주라. 네. 나 지금 그래픽카드 온 거 분배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나사 좀 채우고 마무리 해주고. 점검비는 우리가 팔한 거지만 지금 네. 2년이나 됐고, 난 네.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 그 실수를 한 거라, 네. 요거는 점검비는 받을 거예요. 얼마예요? 내 영상 많이 안 보는구나.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14만원에다가 집에 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14,000원에다가 네. 교훈을 받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교훈을 받을게요. 그래, 그렇지. 14,000원 하고, 교훈을 좀 받고 갑시다. 일로 오세요. 빠져, 빠져. 여기 나한테 엉덩이, 엉덩이. 허리, 엉덩이, 종아리 여기. 1번, 2번, 3번, 4번. 2번 할게요. 2번? 네. 2번. 제대로 간다. 이거 장난 아니다. 알았지, 교훈을 받고. 야, 손이 좋다. 잠깐만 있어봐. 네. 야, 손이 좋다. 어우,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네. 자,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그 전자제품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예. 냉장고를 뜯어서 청소하나, 내부를? 네. 안 하지. 안 하죠. 어, 그렇지. 냉장고 라디에이터 떠서 안 하잖아. 네, 안 하죠. 그러지? 그리고 엔진 룸을 청소한다고 해도 외부만 청소하지. 엔진 룸에 있는 뭐 파이프 같은 거 우리가 뽑아서 청소 안 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능력 스킬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우리 네. 총각은 보기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조금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네. 컴퓨터에 먼지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막 본격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고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래서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네. 그리고 최고 많이 고장내는 청소하다 고장나는 게 뭔 줄 아나? 친구들. 아... 컴퓨터 조금 아는 친구들이 와갖고, 야, 내가 청소 좀 해줄게. 막 이거 떡고 하다가, 그릇 닦고, 그릇도 그냥 없는 그대로 덮, 예. 좀 헐렁헐렁 하갖고, 야, 이상한데 친구가 나 집이 멀어서 좀 가야 되겠다.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네. 가버린다. 어떻게 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아, 예. 자, 점검비 하고 끝.